정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초과학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물리학 분야가 수학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국내에서 학위를 해도 정말 연구력이 강한 높은 그런 분들도 많이 그 배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 꼭 유학이 필수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골라주신 다른 질문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네, 평창 드론도 군집 현상이라는 게 재밌네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의 군집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주변에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상품화 혹은 상용화된 예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 플러킹 연구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 아까 제 강연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불꽃놀이를 갖다가 드론 같은 그런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불꽃놀이 그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제 강연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조금 그런 쪽에 센스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제일 좋아요 수가 많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나칼슨의 아야스디사 등 요즘 산업수학이 많은 산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융 또는 산업수학을 하는 수학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단순히 수학적 계산만을 해주는 부수적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 학문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도 있나요? 역시 익명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난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 구나 칼슨이 이제 소위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TDA라고 부르는데 그 연구를 했을 때가 제가 그때 박사과정으로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 박사과정 입학했을 때 구나 칼슨 교수가 막 그쪽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나 칼슨 연구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 알았으면 그때 저도 했으면 그게 좀 더 잘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구나 칼슨 교수님의 그 박사 지도 학생이 지금 저희 그 동료 교수로 와 계시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구나 칼슨 밑에 그 영국에서 학위한 그 아주 똘똘한 박사과정 학생이 포스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스닥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제 그 동료 교수 말에 의하면 그 포스닥이 없었으면 아마 구나 칼슨 교수가 이 ISD 그런 회사도 만들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서 어떤 그 분위기가 무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산업화하고 이런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어떤 감각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붙인다면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에서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결과는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걸 뭔가를 테크닉이라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지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아마 생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아직 골라주신 건 없지만 제가 하나를 골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아까 여기 있었는데요. 예, 수학적 모델링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과학의 언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언어로서의 수학이 아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자면 꼭 응용수학, 순수학이 이게 양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매트랩이라는 그걸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코드는 소위 룽게구타 메서드라는 걸 썼거든요. 이 이론은 1900년도 근처에 이렇게
그 수학자들이 개발해놓은 이론인데 1900년도라고 하면 이미 아직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호기심에 이렇게 시작했던 연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시기가 무르익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의 그 중요한 그 도구가 쓸 수 있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호몰로지라고 부르는 이제 수학에서 위상 수학에서 그 어떤 공간의 그 호몰로지 같은 걸 계산해서 두 공간이 뭐 그 같냐 아니 다르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 양인데, 그 호몰로지 이론은 그 지금 데이터 어널리시스하고 처음에는 관계 없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분석하는 데 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어떤 저 같은 이제 수학자들이 할 때 어떤 응용을 갖다가 목표에 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학이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또 많이 지나기도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이거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그 패널로서 참여해 주신 배영혁 교수님. 예. 아, 예. 먼저 먼저 이렇게 이런 대중에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사실 이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카오스 재단 관계자분들과 아까 김수현님,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 교수님과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하 교수님. 예. 저도 이 강연 내용을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뭐 두 달 동안 계속 이거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아침까지 이제 그 제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그랬는데, 준비할 때는 좀 힘들어요. 사실 그 다른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하고 나면 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보람을 느끼려면 좀 많은 그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연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게 해서 어떤 걸 증명해내면 나중에 진짜 잊지 못하는 좋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은 시간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예고 드리기 전에 먼저 재단에서 요청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트 2 수학 크로스 부분의 접수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미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남은 자리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강에 대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기하서 교수님께서 수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난제 리만 가설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서울대 김영원 교수님이 출연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만 가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학계의 아주 유명한 난제 가운데 하나죠. 이런 난제에 도전하고 있는 한 명의 한국 수학자의 어떤 열정과 고집,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뜨거운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화여대 이준엽 교수님께서 이 사회로서 또 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한 주 쉬고 2주 뒤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멋진 밤 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